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KF21에 관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페루에 이어 이번에는 말레이시아도 KF21에 급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가 주문한 18대의 FA-50 블록 20 제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9월 초 예정되어 있는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의 방안에 맞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당초 FA-50 18대를 1차분으로 도입을 하고 2028년 이후에나 2차분 18대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의 방안에서 FA-50 2차분 계약 논의와 함께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기존에 고려하던 모든 기체를 드랍시키고 카이의 KF-21 보라매와 러시아 수호이 SU-57과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많이 구매한 말레이시아에서 현재로서는 SU-57 펠론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인 미국 FA-18D 슈퍼오넷 8대와 러시아 수호이 SU-30M 18대를 퇴역시키고 오는 2040년까지 새로운 기종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최근 KF-21 보람에 36대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공동생산에 대한 의향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카이는 FA-50과 함께 KF-21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만큼 말레이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수리온과 LAH 등의 추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원래 2020년대 후반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할 생각으로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펜, F-16V 등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기존의 4.5세대 전투기들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5세대급 기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러시아의 수호이 SU-57을 1순위로 검토하되 경쟁 모델로 한국의 KF-21EX 블록 3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5세대 SU-57 스텔스 전투기는 개발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 5대밖에 생산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문제가 다 개선되지 못한 미완성의 기체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으면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이런 러시아의 제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러시아의 적대적 의도를 파악한 나토와 미국의 입장에서는 쉽게 제재를 완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산 무기를 공급받던 국가들은 앞으로도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될 것인데요. 더욱이 신규 전투기나 무기 도입은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이 주력 기종으로 운용 중인 SU-30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유지 보수가 안 돼 전투기를 더 이상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러시아제 전투기의 성능 개량은 물론 SU-57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단계적으로 개량하고 확장해서 5세대 그리고 5.5세대로 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KF-21은 말레이시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시점이 2030년대 중반부터이기 때문에 블록 3의 개발 단계와도 맞아떨어지는데요. 우리 공군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더 필요하고 블록 3를 준비하면서 사우디와 협력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터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런 소요가 제기되어 3개국이 함께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그러나 향후 10년까지 국제정세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요. 갑자기 미국이 대중국 억제책으로 말레이시아의 F-35를 판매할 수도 있고 유럽에서 공동 개발하는 신형 전투기가 말레이시아에 수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유리한 것은 말레이시아가 FA-50 블록 20을 도입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카이는 현재의 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조종사 교육 훈련 등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KF-21에 말레이시아를 파트너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가 주문한 FA-50M 18대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블록 20의 초도기 제작이 8월 말까지 40%까지 완료된다는 소식입니다. 카이는 2026년 10월에 FA-50M 4대를 말레이시아 공군에 첫 인도할 예정인데요. 나머지 14대는 단계적으로 인도하여 2028년까지 총 18대를 모두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진척도에 만족한 말레이시아 공군은 애초 추가 18대는 2028년에 도입 계약 조건이지만 이르면 올해 말 18대 추가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도 한국산 KF-21을 도입할 수 있도록 카이와 방사청이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 달 초 방한하는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FAO 11차 18대에 이어 추가 18대 그리고 KF-21 36대까지 72대의 주력 전투기를 모두 대한민국 전투기로 구매하는 탁월한 선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굳건한 방산 협력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